안녕하세요. 텍스 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어느덧 11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 잘 따라오셨다면 무리 없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3가지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본 사례들은 타사에 다른 연금 계좌가 없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등의 변동이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먼저 개인 납입금 없이 퇴직금과 운용 수익만 있는 A 사례를 보겠습니다. A 고객은 올해 만 55세가 되며 제도 가입일은 2012년입니다. 연금 이외에 종합소득은 없고 2023년부터 5년간 4천만 원씩 연금 수령을 하고 싶어 합니다. A 고객의 연금 계좌 잔고를 보면 퇴직금이 1억 7천, 운용 수익이 3천만 원이 있네요. 먼저 연금 계좌의 재원을 인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A 고객의 경우 1순위로 퇴직금, 2순위로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금 재원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이면 30%의 감면을 받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될 것이고 연금 외수령이라면 감면 혜택 없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분류과세되므로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운용수익이 인출되며 이 경우 연금 수령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연금 외수령이라면 16.5%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2단계로 연금 한도를 계산해 볼까요? 2013년 3월 이전 가입이므로 6년차부터 기산입니다. 만 55세가 되는 해는 2023년이고 퇴직금이 있으니 가입기간 요건은 불필요하네요. 따라서 2023년부터 6년차로 시작합니다. 매년 4천만 원씩 인출을 가정했을 때 모두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이 됩니다. 2027년에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고 운용 수익이 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A 고객이 2026년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무조건 분류과세됩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고 운용 수익이 최초로 인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용수익 3천만 원은 연금수령 한도 이내이지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16.5%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때 A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과세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과거 종합과세편을 기억하시나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A에게 타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먼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연금을 많이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출되는 운용수익 등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3.3에서 5.5% 세율로 저율분리과세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16.5%의 세부담만 내도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없이 본인 납입금과 운용수익만 있는 B의 사례입니다. B 고객은 현재 만 65세, 제도 가입일은 2012년, 공적연금을 수령 중에 있네요. 고객은 현재 연금 수령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모두 연금 수령으로 인출해도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B 고객의 연금 계좌 잔고를 보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1억 1천만 원, 공제받은 납입금이 7천만 원, 그리고 운용수익이 1억 2천만 원이 있네요.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1순위로 인출되고 과세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없으므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이 2순위로 인출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이라 하더라도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3.3에서 5.5% 저율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B 고객은 2012년 이전에 가입하여 기산연차가 6년차로 시작되고 만 55세와 가입기간 5년이 모두 충족되는 해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6년차로 시작해서 2022년에는 11년차가 되므로
연금 수령 한도가 없는 것은 맞네요. 따라서 연금 설계 시 인출금 전액은 연금 수령이 됩니다. 연금 설계로 전액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1억 9천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연금 설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1천만 원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1,200만 원을 합한 1억 2,200만 원까지만 인출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전액이 필요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이 아닌 16.5%의 세금만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연금 설계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연금이 설계된 이유라면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은 모두 연금 수령입니다. 즉, 이미 연금 설계가 시작된 연금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B 고객이 연금을 설계한 이후 11년 차 이후에 일시 해지를 했다면 인출금 전액은 연금 수령이고 인출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이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C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특이하게 납입금을 세액공제 받지 않았고요. 퇴직금도 없고 운용수익만 있습니다. 올해 만 55세가 됐는데 가입 후 4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소득정보는 주지 않았는데 연금 설계 가능 여부와 과세를 문의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 인출하던 과세 제외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라면 중도인출이 자유로울 것이고 IRP라면 제한이 있겠죠. 운용수익은 연금 외수령이라면 기타소득으로 16.5%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3.3에서 5.5% 저율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도 가입일은 2013년 3월 이전이 아니므로 1년 차로 시작할 거고요. 나이 요건은 충족했지만 퇴직금이 없으므로 가입기간 5년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아직 4년만 경과해서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4년부터 연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가 제외되니 해당 계좌의 중도 인출 가능 요건에 따라 인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은 2023년에 인출 시 연금 외수령이므로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되니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4년 이후 연금 설계를 추천합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는 운용수익 등은 연 1,200만 원 이하로 인출해야만 저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연금계좌 납입 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라는 증명서로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연금 설계 시에는 계좌 안에 재원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연금 설계 가능 여부와 수령 한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이 인출되는 시점에는 항상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이로써 총 11회 동안 연금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다음 시간에는 PB분들과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핵심 Q&A 시간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